안녕하세요. 니트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메탈 실버로 백을 떠봤는데, 자, 이렇게 커다란 바닥도 널찍하고, 높이도, 그리고 가로폭도 굉장히 넓은 바네사 백처럼 이렇게 라인을 넣어봤고, 중간에 심심해서 가로줄을 중간에도 넣고 양쪽 옆에도 위아래로 한 번씩 넣어봤어요. 그래서 잘안 보이지만 얘가 지금 가방끈도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굉장히 커다란 가방이 나왔는데 제가 다 뜨고 나서 가방을 재봤는데 197g 정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손땀에 따라서 같은 단수를 떴는데도 좀 작을 수도 있고, 폭이 뭐 넓을 수도 있고, 손땀에 따라서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전체 재건 그람수를 그래서 재봤어요. 저는 플래티넘 실로 두벌로 딱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재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끈까지, 끈도 따로 꿰맬 필요 없이, 제가 좀 여령껏 한 번에 뜨면서 했거든요. 그런 디테일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같이 떠봐요. 자, 여기 프리 달린 강목 주머니를 딱 넣어서 이렇게. 자, 오늘도 예쁜 뜨개 돼봐요. 준비물 소개입니다. 자, 준비물로는 플래티넘 메탈실. 제가 요거 오늘 가져온 실은 100g짜리. 100g짜리 두 볼이고요. 이게 저희가 메탈실 200하고 저희가 판매하는 게두 가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실로 준비를 했고요. 이 실도 마찬가지로 성분은 똑같고 바늘도 똑같고 뭐 길이도 거의 비슷한데 이제 두 겹으로 뜨기 위해서 이걸 이제 두 개를 써야 하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메탈 200실이 있으신 분들도 그걸로 뜨셔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200이니까 200g이잖아요. 그럴 경우에 따로 100g을 따로 감아 놓으시고 뜨시면 됩니다. 자, 요거 두 볼하고 색깔이 다른 표시핀 세 가지 색깔 정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권장 바늘은 모사 5호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준비물 간단하죠? 자, 네트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탈 실은 이게 실이 얇기 때문에 여러분 한 겹으로 뜨기에는 조금 얇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뜨다가 보면 이게 실을 끝을 풀어보면 안에는 심지실이 이렇게 단단하게 있고 겉으로 필름으로 이렇게 감싸진 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립니다. 그리고 이게 이 끝만 풀리는 게 아니고 중간에 가끔 가다가 드물게 이 풀림 현상이 조금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코바늘로 뜨거나 하면 눈에 띄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뜨셔도 되고, 그리고 얘가 풀리니까 항상 실끝을 이렇게 묶어주시고 시작하시면 되세요. 자, 준비되셨나요? 자, 준비코 만들어 주시고. 여기 풀리고 이런 게 이제 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매듭 있는 데서 바짝 잘라 주셔도 됩니다. 근데 묶어졌기 때문에 이게 풀리더라도 여기까지만 풀릴 거예요. 자, 준비코. 자, 사슬뜨기를 뜰 건데 54코를 뜹니다. 54코.
하나. 자, 얘는 첫코. 하나, 둘, 셋, 넷, 여덟, 넷. 쉬운 하나, 쉬운 둘, 쉬운 셋, 쉬운 네 코. 54코 마지막 코에 표시해주세요. 자, 바늘에 걸린 이 코가 아닌 바늘에 걸린 바로 밑에 코 오른쪽 가닥에다 표시를 합니다. 자, 제가 몇 단씩 뜨면서 첫코 뜨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 그냥 뜨셔도 얘는 신축성이 없는 실이라 이렇게 고르게 나와요. 사슬뜨기 이렇게 고르기 힘들지만 이 실은 이렇게 고르게 나온다는 거. 자, 첫 번째 단은 한길긴뜨기와 사슬 두 코를 반복하실 거예요. 사슬 세 코, 기둥코 세코 올리시고 얘는 한길긴뜨기 하나와 같습니다. 첫코 표시. 오른쪽 가닥에. 자, 얘는 첫 번째 단의 첫 코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슬 두 코, 바늘에 감아서, 지금 마지막 코 표시한 코, 다음부터 하나, 둘, 세 번째 코. 표시한 코, 다음 코부터 세셔야 돼요.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찔러서 한길긴뜨기. 사슬 두 코, 바늘에 감아서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사슬 두 코, 바늘에 감아서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자, 요렇게. 자, 하나, 둘, 세 칸. 세 칸이 떠졌고, 연속으로 한길긴뜨기를 뜰 거예요. 바늘에 감아서, 바로 옆 코에. 한길긴뜨기를 연속으로, 첫 예부터 다섯 개가 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코를 더 뜨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 사슬 뚫고 한길긴뜨기, 사슬 뚫고 한길긴뜨기를 하나, 둘, 세칸 하시고 한길긴뜨기를 네 코를 더 떠서 이렇게 다섯 개가 돼야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코. 모는뜨기. 지금 이렇게 사슬 뚫고 뜨고 한길긴뜨기 뜬 거를 보통 모눈뜨기라고 하거든요. 저 모눈 중에 네모처럼 이 모눈뜨기를 아홉 개를 더 뜨세요. 사슬 두 코, 바늘에 감아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세 번째, 여덟, 하나, 둘, 세 번째. 자, 모눈뜨기 아홉 개.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아홉 개를 뜨면 한개견뜨기를 네 코를 더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자, 보시면 이렇게 한개견뜨기가 다섯 개가 있으면 맞아요. 얘는 두 코하고 이렇게 뜬 거고 네 코를 더 떴으니까.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못 눈뜨기 세 칸을 더 떠줍니다.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못 눈뜨기 세 코, 세 칸. 보시면 이렇게 한결긴뜨기 이렇게 중간에 다섯 코짜리가 있고 양 옆에 세 칸, 그리고 가운데는 아홉 칸이에요. 자, 편문 책장 넘기듯이 넘겨주시고 사슬 다섯 코입니다. 하나, 둘, 세 코. 그리고 사슬 두 코, 한결긴뜨기를 세 개. 세 세트. 사슬 두 코, 한결긴뜨기. 사슬 두 코, 한결긴뜨기. 이렇게 못 눈뜨기 세 칸이 되었고, 다시 밑에 뜬 것처럼 똑같이 한결긴뜨기. 한결긴뜨기 네 코를 더 합니다. 다시 못 눈뜨기를 아홉 개를 합니다. 사슬 두코 한결긴뜨기. 사슬 두코 한결긴뜨기. 자, 두 번째 단도 첫 번째 단하고 똑같지만 첫 번째 단은 코수를 세면서 떴다 하면 지금은 이제 밑에 떠진 첫 번째 단의 무늬를 보시면서 뜨시면 좋습니다. 어차피 반복 무늬니까. 한결긴뜨기 4개 더, 네코더 떠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메탈실 뜨다 보면 여기에 이렇게 손가락, 검지, 왼쪽 검지손가락에 이렇게 자국도 생기고 뜨는 속도가 빨라지면 얘가 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니팅링이 있는데 요거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예쁘게 진공 포장이 되어 있어요. 이제 얘가 상하지 않게 저희가 진공 포장을 하거든요. 요걸로 요걸 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위에 뚜껑처럼 되어 있고요. 이 뚜껑을 손가락 끝 방향으로 이렇게, 요렇게 손목 방향이 아닌 손가락 끝 방향으로 해서 자, 검지에 끼워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칸이 하나, 둘, 세 칸이 있는데 이걸 다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요 용도는 저희가 대바늘 뜰 때, 색깔, 배색할 때 실을 요렇게 갈라서 끼워 주시고 뜨시면 되는데, 저희는 배색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손이 아프니까 이거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 잡고, 여기 한 칸에 끼워준 다음에 뚜껑을 닫아주세요.
그리고 떠주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방향은 살짝 이렇게 보시면 손등 방향으로 이렇게 놓고 뜨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앞을 보게 해갖고 뜨면 어차피 실이 이렇게 손가락에 닿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뚜껑 부분은 손등 부분에 이렇게 올려져 있나 확인하신 다음에 뜨시면 좋습니다. 사슬 두고. 자, 이걸 깨고 뜨면 어떤 게 좋냐면, 이제 뭐, 검지손가락에 무리가 없으니까 좋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메타실은 두 겹을 뜨잖아요. 근데 이렇게 뜨다 보면 한 가닥씩 나오는데, 그게 검지손가락에 걸려 있을 때, 이렇게 따로따로 걸려 있으면, 바늘로 빼올 때 여기 한 가닥만 빼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칸에 실을 깨주시면 한 가닥만 빼올 일이 별로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 똑같이 떴고요. 자, 책장 넘기듯이 넘겨주시고 세 번째 단도 첫 번째 단 혹은 두 번째 단하고 똑같이 뜨시면 되십니다. 사슬 두고 안개겐뜨기. 그래서 지금 1, 2단, 세 번째 단 지금 뜨고 있는데, 이거를 몇 단까지 뜰 거냐면, 얘가 지금 가방 바닥이거든요. 가방 바닥은 10단으로 편으로 이렇게 뜰 거예요. 자, 같은 방법으로 10단까지 뜨고 만나겠습니다. 자, 10번째 단까지 이렇게 바닥뜨기를 해주시고, 세 번째. 아, 10번째 단까지 바닥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단 뜨시고, 이제 몸통뜨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처음에 표시했고, 마지막 코 표시한 거고요. 이게 색깔이 안 보여서 표시핀만 바꿔줄게요. 그리고 10번째 단 시작 코고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코 한결갱뜨기 위에 일단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시한 곳이 네 꼭지점이에요. 그래서 몸턴뜨기를 할때 뱅글 돌면서 뜰 건데, 여기 꼭지점에서만 한 칸씩만 늘려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군데 표시를 했습니다. 자, 편물 똑같이 넘겨주시고, 얘는 지금 왔다 갔다 떴기 때문에 뭐 안팎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편물 넘겨주시고, 지금 뜬 곳에 사슬 세코 뜨시고, 자, 사슬 세코 뜨셨나요? 표시핀 첫 코. 표시해 주시고, 모눈뜨기를 뜰 거니까 일단 사슬 두 코를 뜨신 다음에 지금 표시한 곳에 한길 긴뜨기를 뜹니다.
그래서 사슬 세코 표시. 사슬 두코 같은 자리에 떴기 때문에 지금 한 칸이 늘어난 상태예요. 다시 사슬 두 코. 다음 칸에 한길긴뜨기. 사슬 두 코. 한길긴뜨기. 사슬 두 코. 한길긴뜨기. 자, 밑에 거는 옆으로 살짝.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처음 한길긴뜨기를 그 자리에 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는 모는뜨기가 하나, 둘, 세 개였는데 지금 보시면 삼각형 자리가 하나 있고 하나, 둘, 셋, 네 개가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는 한길긴뜨기 네 코. 무늬뜨기는 똑같아요. 자, 사슬 두고 한길긴뜨기, 모는뜨기 다시 뜹니다. 아이고, 세. 자, 무늬뜨기, 무늬라고 할순 없지만, 모는뜨기가 아니니까 이제 무늬뜨기라고 말씀드릴게요. 한길긴뜨기, 이렇게 나란히 다섯 코 떠주시고, 다시 모는뜨기 세 칸. 무층이 표시핀한 곳에 이렇게 뜨시고, 자, 모는뜨기 이렇게 세개 나왔고요. 여기에서 사슬 두코 뜨시고 같은 자리에 한번더 뜹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 저희 이렇게 삼각형 만든 것처럼 여기도 삼각형의 무늬가 하나가 되었고, 바로 좌회전하듯이 지금 이렇게 떠갔잖아요. 좌회전하듯이 이렇게 돌려주시고 똑같이 못는뜨기 뜨시면 됩니다. 이 모는뜨기는 그냥 네모 반듯하게만 뜨면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자, 꼭지점 사슬 두코 한길긴뜨기 뜨시고 다시 사슬 두코 뜨시고요. 같은 자리에 한번더 떠주세요. 자, 이렇게 삼각형 똑같죠? 다시 자회전 하는 것처럼 방향 돌려주시고 모눈뜨기 3개, 모니뜨기. 자, 이렇게 뜨시고 한길긴뜨기 연속으로. 그래서 몸통뜨기 할때 지금 바닥 뜰 때는 넓적하게 편으로 왔다 갔다 했지만 몸통뜨기부터 지금 11번째 땀부터는 뱅글뱅글 돌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죠. 몸통뜨기니까. 네 면을 다 떠야 하니까. 이게 지금 소리가 나니까 되게 성가신데 이 표시핀을 안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네모뜨기라 이 표시핀을 안 하고 가게 되면 그냥 쑥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표시핀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게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한번더 확인할 수 있어서. 그리고 이제 쉽게 실수하고 지나가는 부분에다가 제가 표시핀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표시핀을 하시면서 뜨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실을 엉클어질까봐 테이프도 발라놓고 하나는 고무밴드를 해놔서 자 여기 모퉁이 부분 나왔네요. 그러면 모퉁이 부분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떠주시고 사슬 두코 해서 한번더 떠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한 칸이 늘어나도록 다시 자회전 자, 색깔이 다른 표시핀이 나왔죠? 여기는 제가 아까 시작하는 부분이라 색깔을 다른 색으로 했어요. 자, 사슬 두 코에서 첫코 표시 한 곳에 이거는 밑에 10번째 땀 표시한 거고요. 위에 첫 번째 코 표시한 곳에 빼뜨기 합니다. 이렇게 네모나게 일단 한 바퀴를 돌렸습니다. 출발해서 모퉁이 늘려주시고
모퉁이 늘리고 모퉁이 늘리고 모퉁이 늘려서 10번째, 11번째 단은 모퉁이 한 번씩 한 칸씩 늘리면서 전체적으로 돌렸고, 요거 무늬뜨기 한길긴뜨기 다섯 코짜리는 똑같아요. 위아래로. 자, 12번째 단입니다. 12번째 단 편물을 돌려주세요. 얘는 편물을 돌리면서 뜰 거예요. 왜냐하면 한 방향으로 뜨면 아무리 잘 떠도 이 한길긴뜨기가 이렇게 눕거나 왼쪽으로 눕거나, 저희가 짧은뜨기를 방향 나선뜨기를 하면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어들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 기울임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도 신축성이 없는 실이고 자기 힘이 좀 얇지만 자기 힘이 강한 아이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항상 빼뜨기하고 난 다음에는 방향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편물 똑같이 책장 넘기듯이 돌려주시고 사슬 세고 해주시고, 옆으로 사슬 두코 해서, 자, 모눈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모눈뜨기 떠주시고, 여기 무늬 뜨시고, 모눈뜨기 9개 무늬, 모눈뜨기 무늬, 모눈뜨기 무늬, 모눈뜨기에서 빼뜨기 해주시면 되세요. 지금 12번째 단입니다. 이게 사슬 두 코하고 한길긴뜨기니까 여러분들 그냥 쉬엄쉬엄 뜨셔도 이거 하루 만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꼼꼼하게 코에 찔러졌는지 두 가닥은 끌어오는지, 아파요. 아파서 보면 이게 빠져 있어. 이거 뚜껑을 안 다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뜨고 있는 무늬대로 얼만큼 뜰 거냐면, 지금 바닥부터 뜨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높이만큼 뜨셔도 됩니다. 저하고 꼭 같이 뜨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워낙에 빗가방을 좋아하고 빗가방을 많이 떠서 크게 뜨는 게 좋지만, 네트백은 이 처지는 맛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 타이트하게 길이를 잡으셔도 돼요. 자, 여기가 시작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넷. 14개 하시고 무늬뜨기입니다. 한길긴뜨기 연속으로 이렇게 떠주시고, 사슬 두 코에서 모눈뜨기 9개. 자, 여기가 지금 11번째에서 늘리고, 12번째에서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살짝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평평하지 않고 살짝, 왜?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습관이 안 되는데 이걸 안 하고 뜨면 아파요, 여러분. 제가 실을 너무 땡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니팅링은 이 메탈 실뜰 때도 좋지만 수세미 실도 이렇게 속도 내서 막 뜨다 보면 여기가 쓸리잖아요. 수세미 실 뜨실 때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때는 수세미실 뜰 때는 니트닝을 많이 끼우고 떴거든요. 그런데 이제 메탈실 뜰 때는 확실히 니트닝이 있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요게 절대 뜨시면 안 돼요. 다시 사슬 좋고 자 첫 코 표시한 곳에 빼뜨기 합니다. 한 가닥만 왔네요. 자, 이렇게 네모가 확실히 나왔는지 보시고 편물 다시 돌려주시고요. 사슬 3코 밑에 표시핀 올려서 밑에 거. 왜냐면 이게 마지막 코 되게 헷갈리거든요. 여기는 표시핀을 번갈아 가면서 해줄 거예요. 자, 사슬 2코에서 다시 사슬 2코. 사슬, 여기 사슬 2코가 아니고 사슬 3코 뜬 거는 한길긴뜨기 하나 같으니까 첫 코 표시를 한 거예요. 다음에 사슬 2코에서 한길긴뜨기. 자, 방안뜨기 4개를 하신 다음에 무늬뜨기 하시고 방안뜨기 9개. 그리고 무늬 뜨시고. 이렇게 처음에 아까 바닥 뜰 때는 방안뜨기가 3개였는데 여기 늘려서 처음에는 4개입니다. 그리고 한길긴뜨기, 무늬뜨기, 빼뜨기 하시고 항상 방향 바꿔주셔야 돼요. 사슬 넣고 한길긴뜨기. 자, 같은 뜨기법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구니처럼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실은 넉넉하니까 원하시는 대로 뜨시면 됩니다. 사슬 2개 하시고 빼뜨기를 해주세요. 자, 편물 돌리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지금 뜬 단은 22번째 단이에요. 22 바닥서부터 22. 아이고. 지금 보시면 바닥 저희가 10단 떴잖아요. 11번째 단부터 이렇게 여기가 지금 처음 삼각형, 여기 삼각형 보이시죠? 여기가 몸통 첫 단이에요. 그래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단 떴습니다. 자, 22단 뜨시고 22단 뜨시고 편물 돌려주신 다음에 이번에 옆라인에 무늬를 넣을 건데
무늬도 이게 지금 네모 네트잖아요. 모눈뜨기를 뜨고 있는데, 모눈뜨기의 무늬는 이 네모를 지금 사슬 두 코를 떠서 모눈뜨기를 떴는데, 무늬뜨기는 되게 쉬운 게, 사슬 두 개면 그냥 한길긴뜨기 두개 뜨시고, 한길긴뜨기 뜨시고, 두개 뜨고, 한길긴뜨기 뜨고. 그렇게 해서 메꿔주는, 네모 칸을 메꾼다고 생각하시면서 뜨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메꾸기를 할 건데, 앞에 손잡이, 이게 지금 손잡이 라인이잖아요. 손잡이 라인의 양옆으로는 한길긴뜨기를 전체적으로 다 떠주시고요. 양옆으로. 그리고 앞에 손잡이 끈 사이에는 모눈뜨기를 그냥 뜨시면 되세요. 쉽죠? 여기서부터 한길긴뜨기를 여기까지 메꾸시고, 모눈뜨기 뜨시고, 여기서부터 여기 뒤편까지 한길긴뜨기를 완전히 다 메꾸는 걸로 무늬뜨기를 할 거예요. 자, 편말 돌리셨나요? 돌리셨으면 기둥코 세코 올리시고. 자, 23번째 단에서 무늬뜨기입니다. 첫코 표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한길긴뜨기를 여기까지 16코를 뜹니다. 바늘에 감아서 사슬 두개 대신에 한길긴뜨기를 풍덩풍덩 두코 찌르시고, 그리고 여기 한길긴뜨는 한길긴뜨기 뜨시고, 풍덩 두코 뜨시고, 하나 뜨시고, 풍덩 두 코. 여기까지 12코. 하나, 둘, 셋, 넷. 12코 뜨고, 여기 4코 남은 것도 마저 떠주세요. 그래서 한길긴뜨기 16코를 뜨신 다음에는 모눈뜨기. 저희 모눈뜨기, 여기. 사슬 2코, 한길긴뜨기를 9세트를 떠주세요. 사슬 넣고 한길긴뜨기. 사슬 넣고 한길긴뜨기. 자, 이렇게 모눈뜨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이렇게 아홉 세트 뜨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 뒤쪽에 한길긴뜨기 나오는 여기까지 한길긴뜨기를 계속 메꿔서 뜨실 거예요. 62코. 하나, 둘, 셋.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같은 방법으로 뜨고 만나요. 여기까지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전체적으로 메꿔서 코마다 떴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슬 두코 한길긴뜨기를 9세트를 해주세요. 사슬 두코 한길긴뜨기.
이렇게 9세트 하시고 2코부터 한길긴뜨기 45코입니다. 한 바퀴 벌써 다 돌았네요. 여기까지 한길긴뜨기 45코 하시고 1번 코에 빼뜨기 합니다. 자, 23번째는 그래서 무늬를 약간 넣어봤어요. 양옆에 똑바로 양옆에 라인이 들어갔고 그리고 가운데는 기존의 모눈뜨기를 이렇게 자 이렇게 라인이 들어간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됐고 자 24번째는 다시 이렇게 편물 돌려주시고 24번째 단은 요 밑에 단 저희가 여기가 23번이니까 22단에 떴던 것처럼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슬 3코 뜨시고 표시 다시 사슬 2코 한길긴뜨기 사슬 2코 한길긴뜨기 자, 요거는 저희가 12번째 짝수단이랑 똑같아요. 지금 24단이니까 짝수단 하듯이 14세트 해 주시고, 한길긴뜨기 요거 해 주시고, 9칸 만들고 한길긴뜨기. 다시 옆에 18개 만들고 한길긴뜨기. 9개 한길긴뜨기 4개 만들어서 요렇게 똑같이 해 주시면 되는데, 요 단은 저희가 6위를 해봤잖아요. 11번째, 12번째부터 22단까지. 그래서 요거를 같은 방법으로 3단을 더 뜨고 무늬단 한 번 더 할게요. 3단하고 무늬단, 3단하고 무늬단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 네트 무늬, 밑에 무늬랑 똑같이 3단 뜨고 만나요. 그래서 토탈로 하면 26단까지. 지금 24단이니까 24, 25, 26 그렇게 3단만 뜨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단까지 이렇게 하나, 둘 여기가 무늬는 23단 24, 25, 26단까지 이렇게 3단을 떴고요. 자, 편물 돌려주시고 요번에 무늬 넣을 건데 27단에서 무늬 넣을 건데 요번에는 아까는 이 손잡이 띠 있는 양쪽으로 저희가 모눈뜨기를 메꿔서 무늬를 냈는데 요번에는 손잡이 라인, 손잡이 라인, 앞 라인 요 가운데를 요 9칸을 메꿔 주시면 되고요. 여기 양옆에는 뚫어 주세요. 그냥 이렇게 네트 무늬 하시면 되시고 가운데만 얘처럼 여기도 뒤쪽에도 이렇게 메꿔 주실 거예요. 자, 편물 돌리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편물 돌리고 기둥코 3코 표시핀 지금 뜨고 있는 날은 27단입니다. 27단 가운데 모눈뜨기 메꾸기로 모니단 사슬 두코 한길긴뜨기 이거를 일단 4세트를 하시고요.
이렇게 못눈 뜨기 하나 둘셋넷 세트 해주시고 이 코서부터 여기 한길긴뜨기 다섯 코, 요 마지막 코까지 한길긴뜨기로 메꿔주세요. 서른다섯 코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2, 33, 34, 35코. 자,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메꿔서 35코 해주시고 다시 모눈뜨기, 모눈뜨기로 18개를 해줍니다. 이렇게 18세트 해주시고 다시 35코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둘, 셋, 이렇게 35코 메꿔주시고 여기 옆에 사슬 2코 한길긴뜨기 13세트 떠줍니다. 지금 27번째 단에 무늬뜨기는 가운데 앞하고 뒤에 라인을 메꿔준다 생각하시고 뜨시면 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무늬가 끝났어요. 무늬가 27번째 단 끝났고 다시 세 단을 네트 무늬를 뜹니다. 자, 이렇게 뒤에 라인, 앞 라인만 주시고 양 옆에는 네트 무늬를 이렇게 떠주시면 되시고 좀 전에처럼 무늬, 요 앞 라인 무늬는 뜨고 이렇게 세 단을 다시 뜰 거예요. 세 단을 뜨시고 그러니까는 28, 29, 30 세 단 뜨시고 다시 이 라인을 뜰 거예요. 양 옆에 라인 지금 27, 28, 29, 30 뜨시고 31번째 단에 무늬 단 그리고
32, 33, 34를 이 네트무늬를 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제를 이렇게 7단. 네트무늬 하나, 둘, 세 단. 양 옆에 무늬 넣는 거한 단. 다시 세 단. 그래서 이렇게 토탈로 세 단, 한 단, 세 단을 이 위에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가지고 오시는데 거기까지가 34단이에요. 34단 뜨고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34단까지만 일단 뜨고 다시 만나요. 그리고 일단 빼뜨기를 하면 현물을 돌려주셔야 되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현물을 돌리지 않고 뜨면 이게 살짝 오른쪽으로 넘어간다 했죠? 서서히 두고. 자, 28단부터 34번째 단까지 숙제해 갖고 오세요. 자, 34단까지 떠주시고요. 빼뜨기. 그리고 책장 넘기듯이 넘겨서 방향 바꿨습니다. 자, 그럼 34단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려야지 또. 자, 보시면 이렇게 무늬가 잘안 보인다. 자, 여기 무늬가 23단의 무늬였고, 3단, 24, 25, 26단 그냥 떴고, 여기 중간 무늬 보이시죠? 얘가 27단, 28, 29, 30단 그냥 뜨고요. 31번째 단 무늬 이렇게 양쪽에 한길긴뜨기 쭉뜬 다음에, 다시 또 하나, 둘, 셋. 32, 33, 34단까지 뜬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가방 입구 부분에 마무리 단을 뜰 거예요. 마무리 단은 짧은뜨기를 씁니다. 아이고. 자, 돌리셔서 사슬 하나 뜨시고, 그 자리에 첫 코를 뜨신 다음에 1번 코 표시해 주세요. 이렇게 해 주신 다음에 코마다 짧은뜨기를 뜰 거예요. 그래서 풍덩 두코 짧은뜨기. 그리고 이 코에 한 코, 그리고 짧은뜨기 다시 두 코. 얘가 아까 그 매듭이거든요. 그냥 뜰 거예요. 두코 뜨고, 코에 하나 뜨고. 두코 뜨고, 코에 하나 뜨고.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를 코마다 한 코에 하나씩 떠주세요. 자, 여기는 한길긴뜨기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뜨시고. 자, 지금 뜨고 있는 짧은뜨기는 테두리단이라 한길긴뜨기 떴던 것보다 조금 촘촘하게 뜨시면 더 좋겠죠? 마무리니까. 자, 짧은뜨기 한 바퀴 돌리고 만나요. 자, 짧은뜨기를 코마다 이렇게 돌려서 한 바퀴 한 단을 떴고요. 자,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테두리 단부터는
가방의 방향을 돌리지 않고 저희가 한 방향으로 돌릴 거예요. 그래서 기둥코 하나 올리시고 짧은뜨기를 한 단을 더 떠줍니다. 마지막 짧은뜨기를 이 테두리 단은 조금 제가 짱짱하게 떴어요. 늘어나지 말라고. 그래서 살짝 오므라드는 느낌이 있게 그렇게 여러분들 뜨셔야 합니다. 자, 요번 단도 짧은뜨기 한다. 자, 테두리 단은 짧은뜨기 두 단으로 끝낼 거고, 그리고 그 위로 손잡이를 뜰 거니까 이제 조금만 뜨면 마무리 되니까 천천히 뜨셔도 됩니다. 자, 이번 짧은 단도 한 바퀴 뜨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짧은뜨기를 여기 위에 세 단을 뜰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지금 단 말고 그 다음 단까지 아예 다 뜨고 이렇게 짧은뜨기만 하나 둘 세 단 뜨고 만나도록 할까 봐요.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하실 줄 알죠. 여기 다 떠봤으니까 여기도 제가 숙제 내줬는데 잘 올리셨잖아요. 그래서 짧은뜨기 총 3단까지 앞으로 2단 1단 1단 반 총 3단 다 뜨고 만나도록 해요. 자, 테두리단 37번 단이고요. 이렇게 좀 이 테두리 부분이니까 밑에는 한길긴뜨기였고 지금은 짧은뜨기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넓어질까봐 좀 촘촘히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테두리 단은 좀 촘촘히 뜨세요. 자, 여기 마지막 코 마지막 코까지 뜨시고 1번 코에 빼뜨기 합니다. 자,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둘, 셋, 35, 36, 37단을 이렇게 떴고요. 이제 여기서 실 자르지 않고 여기까지 가서 손잡이를 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빼뜨기 한 코가 첫 코 위죠. 그래서 표시되어 있는데 그 다음 코부터 12코를 빼뜨기를 합니다. 12번 빼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빼뜨기 12코에서 실을 자르지 않고 여기 문이 땅 문이 있는 곳까지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서 일단 사슬 3코를 뜹니다. 자, 사슬 3코는 한길긴뜨기 하나와 같으니까 표시를 하겠습니다. 1번 코 표시 해주시고
지금 기둥골 세 골 올린 거는 한결갠뜨기를 뜨기 위함이니까 바늘에 이렇게 감아서 그 다음 코부터 한결갠뜨기를 네 코를 떠주세요. 한 코에 하나씩 네 코. 그래서 몸통에 보시면 이 저희가 몸통에 한결갠뜨기 연속으로 네 코 뜬 자리 위에 끈이 올라갈 거예요. 같이 한결갠뜨기 다섯 코로. 자, 편물 돌려주시고 다시 사슬 세 코 한결갠뜨기를 뜹니다. 사슬 세 코, 편물 돌려주시고 연속으로 한결갠뜨기 뜨시면 되시고요. 기둥코 세 코, 한결갠뜨기 네 코입니다. 세 코, 한결갠뜨기. 저는 어깨끈을 뜰 거니까 좀 많이 뜰 거예요. 한 56cm 정도. 길게 쭉 늘려서 56cm 정도 뜰 겁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많이 뜨고 만날 거니까 저는 한 56cm까지 뜰 거니까 여러분들도 56cm. 제가 56cm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지금 길이로 높이로 가기 때문에 얘가 이제 탄성이 있는 실은 이렇게 당기면 많이 늘어지는데 얘는 원래 실 자체에도 탄성이 없을 뿐더러 떠지는 편물에도 탄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56cm를 여기 첫 단부터 56cm를 쭉 뜰 거고요. 제가 56cm가 몇 단인지 이따가 다 뜨고 말씀드릴 거예요. 자, 다 뜨고 만나요. 자, 풀리니까 마크 하시고 단수를 한번 세어 볼 건데, 자, 한 55cm 정도 떴으면 단수를 한번 세 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반대편의 손잡이를 똑같은 단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덟 열 둘레 여섯 여덟 스물 둘레 여섯 여덟 서른 둘레 여섯 여덟 마흔 둘레 여섯 일곱. 자, 47단을 떴어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출발해서 말리지 않게 해서 47단 이렇게 어깨끈이 붙을 거고요. 자, 보시면 지금 실이 이렇게 붙는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으면 맞습니다. 그래서 어깨끈을 이 끈을 꼬이지 않게 보신 다음에 앞으로 넘겨주시고요. 자, 이렇게 앞으로 꼬이지 않게 앞으로 넘겨서 지금 여기 보시면 왼쪽 무늬 위에 다섯 코 있잖아요. 여기다가 붙일 거예요. 그래서 따라 올라가서 여기가 한결갠뜨기 다섯 코의 첫 코입니다.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자, 이렇게 붙일 건데 꼬매지 않고 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다섯 코, 여기 지금 밑에 다섯 코의 첫 코의 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맞대어서 잡고, 지금 1번 코에 찌르시고, 뒤에 표시한 1번 코에 찔러서, 이렇게 같이 찔러서 빼뜨기를 합니다. 다섯 코를 빼뜨기를 해주세요. 한번 순서대로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해서 빼뜨기로 다섯 번을 하고 나면 이렇게 끈이 이렇게 붙습니다. 자, 이쪽에, 이쪽에 끈 떠서 빼뜨기 다섯 코로 연결해 주시고, 빼뜨기로 여기 반대편에 여기 무늬 우에까지 빼뜨기로 갈 거예요. 빼뜨기 54코입니다. 빼뜨기. 자, 다음 코부터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 어디까지냐면,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보시면, 여기 한길긴뜨기 다섯 코에 첫코 5회까지 빼뜨기로 갑니다. 자, 여기 표시핀 한 곳까지 빼뜨기로 갔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무늬 아까처럼 반복하시면 되세요. 긴뜨기 하기 위해서 기둥코 3코 올리시고 한길긴뜨기 4코를 해줍니다. 돌려주시고 사슬 3코 한길긴뜨기. 자, 이쪽도 55cm긴 하지만 저쪽 처음에 저희가 끈뜰때 47단을 떴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47단을 뜹니다. 47단 다 뜨고 만나도록 해요. 47단. 자, 홀수 단이어야 됩니다. 47단 이렇게 해서 뜨시고, 단수는 제가 뜨면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꼬이지 않게, 자, 이렇게 똑같이 실끝이 오른쪽에 있어야 맞습니다. 연결해서 오른쪽. 그래서 이 끈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시고요. 얘도 아까 마찬가지로 연결할 때 빼뜨기로 할 거고요. 그리고 첫 코에 넣고, 가방 잡고, 찔러서 빼뜨기로 다섯 번을 연결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 빼뜨기 다섯 코 해서 이렇게 끈을 연결해 주시고요.
지금 가방 몸통에 빼뜨기를 여기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42코 빼뜨기입니다. 마지막 코, 그리고 첫 코, 코에 한번 더. 자, 이렇게 빼뜨기 해주시고, 실 자릅니다. 그리고 안으로 넣어서 실 감추기 해주세요. 제가 짧은뜨개를 너무 촘촘히 잘 떴나봐요. 이 바늘이 굵으니까 실끝 처리가 안 되네요. 그럴 때는 조금 더 얇은 바늘 준비하셔서 실끝 처리를 합니다. 끝 잘라주시고, 자, 표시한 표시핀도 다 빼주셔도 돼요. 다 끝났습니다. 여기는 네 꼭지점에 있는 핀이었고요. 바닥에. 자, 끈까지 실 끊지 않고 뜨는 법을 이번 시간에 해봤는데, 실끝 처리를 안 하니까 되게 좋잖아요. 그 대신 이끈 연결하실 때 이 끈이 꼬이지 않는지 확인하시면서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끈 뜨실 때는 지금 제가 47단을 딱 맞게 했는데 손땀에 따라서 얘가 조금 길어졌어요. 그래도 단수 확인하시면서 뜨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기가 연결한 선. 자, 예쁘게 쇼퍼백이 완성이 되었고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 H라인이 되게끔 무늬를 이렇게 넣었는데, 이 라인 넣은 거는 약간 바네사 백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넣었고, 이선 따라서 끈도 같이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방 조절하실 때이 가방 끈하고 가방 끈 사이에 센치를 정하신 다음에 바닥 시작하시면 더 좋습니다. 가방 크기 조절하실 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세요. 자, 오늘도 예쁜 쇼퍼백이 완성이 되었고요. 자, 올해 진짜 메탈 실버백. 지금 저희가 골드도 출시를 했는데, 걔도 반응이 좋지만, 실버백이 워낙에 유행이라 계속 떠지는 것 같아요. 자, 무늬가 보인 듯안 보인 듯 한데, 여기 안에다가 이제 물건을 넣으시면 확실히 이 H라인이 보여요. 이렇게. 보이시죠? 라인. 여기도 라인. 그래서 무늬도 신경 써서 넣어봤으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따라와 주시고, 얘는 그냥 방한무늬이기 때문에 열 맞추기도 쉽고요. 그리고 이제 넘어 이렇게 한 방향으로 뜨게 되면 이 라인이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어지는데, 이게 단수, 이제 끝나고 빼뜨기 하고 나서 기둥코 올리기 전에는 편모를 항상 돌려서, 그래서
이 가방은 지금 테두리단에서는 이제 겉무늬가 나왔지만 안팎이 있지만 그 밑에서는 안팎이 없어요. 왜냐하면 빼뜨기에서 편물 돌리고 빼뜨기에서 편물 돌렸기 때문에 방향을 계속 바꿔줬기 때문에 안팎이 없어요. 자, 오늘도 잘 따라와 주시고 잘 마무리 되셨을 거라 믿고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자, 니트 투비와 같이 예쁜 뜨게 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